사랑이 어리요만 눈물로 달래보는 연중기획 뮤직다큐 3부작 가요 황제 남인수 제1부 애수의 소야곡 가수 남인수 씨가 6월 26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30일 서울 조계사에서 엄수된 장례식에서 여러 가수들은 고인이 즐겨 부르던 노래 낙화의 수를 부르며 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그의 생전의 모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난 2002년 6월 가요 황제 남인수는 그 화려했던 인기와 명성을 모두 잊은 듯 평온하게 쉬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월드컵 열풍에 휩싸여 있지만 5평 남짓한 진주시 하촌동 세미골 산중턱의 남인수는 이 또한 모르는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혜선입니다. 타고난 미성과 가창력으로 천여곡의 노래를 남긴 남인수. 우린 그를 가요 황제라고 부릅니다. 지난 1962년 6월 26일 남인수는 수많은 히트곡과 밴드를 뒤로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40주기를 맞았습니다. 해서 6월의 뮤직다큐는 남인수의 노래와 인생, 특히 활동 당시의 육성을 비롯한 소중한 자료를 공개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3일 연속으로 방송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남인수의 출생에서 광복 이전까지의 음악 인생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슬플 때는 너무 슬프게 부르고 기쁠 때는 너무 기쁘게 불러주어서 듣는 사람의 슬픈 노래는 가슴을 재며주고 기쁜 노래 불러줬더니 희열에 넘쳐나게 만들어주는 아주 가창력이 뛰어난 그 가수예요. 100년 있어도 아마 그런 가수는 탄생하기 드물 가수입니다. 애수의 소야곡은 처음에 그 곡조 자체가 애수의 소야곡이 아니고 눈물의 해협이라고 하는 곡조예요. 그 애수의 소야곡 전신 곡조가 그런 겁니다. 현해탄 초록물에 밤이 내리면은 이밀코 고향일고 헤매는 배야 이런 그 가사를 붙인 게거든. 그래서 시에리온 레코드에서는 그거 히트가 되지를 않아서 남인수 선생이 오케로 옮겨온 다음에 그것을 이부풍 작사가 이부풍 선생이 애수의 소야곡이라고 개작을 해가지고 그게 발매를 내했더니 공전의 대히트, 그런 히트가 없었어요. 우리 대중음악계의 작사가이자 원로 가수인 반야월 씨의 설명처럼 애수의 소야곡은 가요 황제 출연을 알리는 결정적인 노래였습니다. 당시 이 음반을 발매한 OK 레코드사는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미성의 가수라고 홍보하고 나섰고요. 음반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레코드 가게 근처의 여관에서 2, 3일씩 기다리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남인수의 인기는 일본에까지 전해져서 일본 여가수 도도로키 유키코와 공동 취입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에서의 제목은 아이슈노 세레나데였습니다. 부풍 작사 박시춘 작곡 애수의 소야곡 오리지널 취곡입니다. 온다고 내 사랑이 우리 요만 달래보는 구슬뿐이던
창을 열고 별빛을 보여 그가 부러져 이 바람 소리 하나의 악기, 기타에 맞춰 취입된 애수의 서야곡은 그의 미성과 애저띈 음색이 단연 돋보인 노래였습니다. 애수의 서야곡이 발표된 건 1938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그보다 2년 앞선 1936년 7월 눈물의 해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눈물의 해협은 당시 시에론 레코드사 직원이었던 김상화가 가사를 썼고 박시춘이 곡을 붙였는데요. 이 노래를 훗날 이부풍이 개사해서 애수의 서야곡으로 발표했던 것입니다. 눈물의 해협은 남인수가 아닌 강문수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는데요. 이 노래 역시 유성기 시대에 제작된 오리지널 곡이라서 음반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남인수는 강문수라는 이름 외에도 최창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남인수의 음악과 삶에 관한 자료를 발굴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 김동각 씨로부터 남인수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남인수 선생은 1918년, 그러니까 단기로는 4251년 10월 18일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호적상에서 살펴볼 바에는 진주시 하촌동 194번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진주에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180번지에서 태생을 하신 것이 정확하고, 그 다음에 수정동 86번지에서 학교를 다니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인수 선생은 세 개의 이름을 갖게 되는데, 그 연유를 알아보면은 최초의 최창수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본은 물론 경주입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진주 강씨 집안의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이름이 바로 강문수라는 이름이고, 또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남인수라는 것은 예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성이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이 최창수라는 이름을 갖게 된 최초의 형님이 되는 최창도 씨는 북한에서 생활을 하시고, 그분의 따님인 최삼숙 씨는 북한의 인민 배우가 되어 있고, 아들은 서울에서 연예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남인수, 그러니까 강문수는 지금의 봉래초등학교인 제2공립 심상소학교를 다녔습니다. 김동각 씨는 초등학교 시절 강문수의 학적부를 입수해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자, 이 학적부에 보게 되면은 본명은 물론 강문수로 되어 있고, 학업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그 음악에 해당되는 창가 부분은 전 학년 거의 만점에 해당될 정도로 좋은 성적을 기록했는데, 아마 이때부터 노래를 굉장히 잘하셨는가 봅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알고 이끄는 남인수 선생님께서 체격이 조금 비약하셔가지고 운동을 못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체조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독특하게 이 과목 역시 우수한 성적을 받으셨는 걸 보니 공부도 잘하셨고 아마 운동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남인수 선생님의 가장 친분이 두터우셨던 우판용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준수한 용모와 타고난 목소리로 동네 친구들, 물론 학교에서도 인기가 상당히 좋았으며, 특히 땔감 나무를 하러 산에 가면은 친구분들이 남인수 선생의 나무를 먼저 묶어놓고 그늘에서 노래를 부르게 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남인수 선생의 노래가 너무나도 곱고 아름답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 나무를 하면서 아마 시름을 들 수 있었다고 그렇게 해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과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으로 강문수는 어린 시절에 이발 기술을 배웠고요. 자신이 직접 머리를 만져서 헤어스타일도 늘 정갈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독한 가난과 양부모의 자식 편견 때문에 진주중학교에 입학만 하고 학비를 조달할 수가 없었던 강문수는 얼마간의 돈을 훔쳐 무작정 가출했고 일본행 배를 타게 됩니다. 사이타마 현에서 전구공장과 제철공장의 노동자로 생활한 그는 휴식시간 틈틈이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가창력을 아끼던 일본인 작업반장이 그에게 가수가 될 것을 권유합니다. 결국 강문수는 귀국해서 시에론 레코드사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이곳에서 작곡가 박시춘과의 만남은 한국 대중음악사의 흐름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박시춘의 생전 회고담입니다. 처음 그 지금 중문에 그 일본 사람이 경영하는, 나 일본에서 막 건너와서 그 레코드 회사에 들어가는데 허생복 입고, 그때 남학신 계단 신고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테스트하러 왔다고. 그런데 노래를, 다른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잘해요. 그때 예수의 소야곡을 눈물의 해협, 혈액탄 초록물에 밤이 내리면 임일코 고양이는 뜯어는 배야, 뭐 이런 가사입니다. 그게 또 그거죠. 그때 선전 발라가 일본 사람 경영하는데 그림이 많이 팔렸어요.
아, 그게 유명해져가지고 내가 오케이 그 레코드에 그 전속이 돼가지고 그러면 가사를 고쳐가지고 애소서야 그러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인수가 처음 이제 데뷔한 곡조가 그 눈물의 해협입니다. 그 또 나중에는 애소서야구가 됐지만요. 그 남인수 같은 사람은 그 1세기에 그런 목숨 가지고 그렇게 가사 똑똑하고 밑에 처음 2부터 올라가서 최까지 2옥타브 3옥타브 정도 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가수가 없어요. 지금도 저 한참 이후 범벅서울, 물방아 사랑 등을 주입했는데 1937년에 발표된 물방아 사랑은 화류계 여인들의 애달픈 사랑을 잘 소화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영호 작사, 박시춘 작곡, 물방아 사랑입니다. 달 뜨는 저녁에 지은 맹서가 꽃 피는 아침에 시들어구려 그 세상 인정 이런 것이냐 울어야 오르냐 애수의 서야곡 물방아 사랑에 이어 후속곡인 꽃이 핀 풋사랑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노래는 이른바 화류계의 테마송으로 떠올랐습니다. 동아일보 1938년 4월 21일자 기사에는 남인수의 인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남인수는 유행가요계의 기리나가 된 일세의 행운아로서 바야흐로 도원경에 잠겨있다. 남인수가 기생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 이제서 끝났네. 남인수 씨, 참말로 수고 많으십니다. 이 남인수 씨 인기는 우리 부산에서도 최고인기라요. 그래, 봐주시니 고맙습니다. 아, 야, 근데요, 저 우리 예. 뒷문으로 나갑시다. 아, 왜? 나 부산에 있는 요정이란 요정에서는 뭐다 인력거를 보낸 거 아십니다. 뭐, 하기사, 이 지방에서는 인기 가수를 누가 먼저 애인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이 기생의 인기도 달라지고 값도 달라지니깨니 이 그럴 수밖에 더 있는겨. 자자자, 저 내를 따라오소. 저 뒷문으로 몰래 나가시다. 알겠습니다. 어, 아니 선생님, 선생님, 남인수 선생님, 애인 어디 있어? 이게 웬일이야? 애인 어디 있어? 아, 여기 우회 알고 이래 몰려들었 노. 아, 미끄러. 애인 어디 있어? 아이, 보소. 애인 어디 있어? 아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 막 가보고 압니다. 아니, 남... 누가 무슨 당신들! 파치고 싶지 않으면 비켜라! 아니, 저... 파트가 비켜라! 자, 타이소! 아, 예, 예. 보소! 문 열어서! 파트 믿으러 가이! 아이고야, 모시고 왔는데요? 가보! 내가 고! 나 보소! 이제 내리소! 아니, 규현 예. 선생님한테 그게 무슨 짓이겨? 자, 수고비 여기 있습니다. 파트 다 있어. 어서 있어. 마,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가 대체 어딥니까? 아, 어딘데 사람을 이래 잡아오는 겁니까? 마, 들어가 보지 맙니다. 들어가시다. 야, 여, 오셨습니다. 아, 선생님, 어서 오시소. 참말로 잘 오셨습니다. 옳지. 보아하이, 내를 붙잡아 온 거는 저 기생이네. 값싸 치마 저고리에 옷걸음에는 금색 노리개를 물리고 곱게 빗은 머리까지. 아이고야, 마 신경을 꽤 썼네. 보소,
와느를 이리로 잡아왔는겨.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이고야, 지가 얌전하게 모시고 오락했는데 마 너무 험하게 모셨는가 보네. 미안합니다. 지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안으로 드이소. 아, 이거요. 아이고 머리야. 이것 드셔. 지가 꿀물을 타십니다. 아이고야. 아이, 술도 못 마시는 사람을 어째 이래 술을 먹이십니까? 예.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극하고 참말로 고맙습니다. 지하고 하룻밤을 보내주시가. 지는 어젯밤이를 영원히 잊지 못할 깁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해가 중천에 떴네. 아이고 이거 이 늦었네. 아유, 아유. 아이고, 아유, 왜 그? 아유, 개하십니까? 개하십니다. 아이고 마. 갑자기 쥐가 나는 바람에. 아이고, 그나저나 이거 아직도 술 냄새가 펄펄 나고 눈에 니 핏벌 있었으니 이 우회가지. 걱정 마이소. 일력거가 요 앞마당까지 와 있습니다. 편안히 가시고, 예. 다음에 다시 또 뵈면 더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참말로 굉장히 집도 많이 받고, 네. 그 기생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 가셔서 그분이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사랑을 담은 노래, 그리고 고향과 그리고 그런 슬픔을 그 노래 속에 실었기 때문에 특히 그 시대, 시대적으로 일제 억압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노래들이 여성 팬들, 그런 그 기생들에게 굉장히 그 가슴에 아필해가지고 그분이 인기가 그렇게 높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기생은 그만치 그 지명도가 높아집니다. 당대 최고의 세계 미성 남인 선생을 모셔와서 대접을 했다는 그런 걸로 그 평판이 나가지고 그 기생이 인기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도 남선생님도 모셔오는데 그 지략을 발휘해서 그렇게 모셔다가 대접도 하고 그분의 그 얘기도 듣고 또 자기의 지명도도 높이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원로 가수 신혜성 씨의 설명이었는데요. 바로 그 노래, 조명암 작사, 박시춘 작곡, 꼬집힌 풋사랑입니다. 온 이겨
싶고 꼬집어 뜯으라고요. 마음껏 차고 싶고 꼬집어 뜯고 싶어요. 내가 분신을 가라고 싶고 싫다고 싶고 한껏 사랑하고 하늘을 좀 살아 마음대로 키우다가 버리는 사람. 하지만 당신만은 우리 집 사랑에 우리 전문가 누가 전해준 사람 누가 전해준 사람 참고로 노래 중간에 나왔던 대사는요, 당시 최고의 인기 영화배우였던 한은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남인수는 많은 사랑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하에서 민족의 아픔을 담은 노래도 또한 많았습니다. 고향을 뒤로하고 만주를 향해 정처없이 떠나야 했던 서름을 담은 울리는 만주선이 그랬고, 방랑극단, 눈 오는 네온가 등이 바로 그런 노래였습니다. 떠난다 타관절이 안개 서린 벌판은 정은 들고 못 살 바엔 이별이 좋다 달려라 달려 달려라 달려 하늘은 청황적 백전형 노을 떠돌고 차창에는 담배 연기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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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린다 불린다 극장 포장 옆에서 사향의 달을 보는 불쑥한 마음 목소리 울리면서 흘러가는 몸이요 슬프다 유랑극단 피에로 신세 이 등잔 저 등잔에 불은 꺼지고 넘어진 술잔마다 서리는 피눈물 울다가 만져보는 지마자락엔 그 누가 쏟았는가 술이 어렸다 하지만 옥의 티도 없지 않았습니다. 1940년대 초반에 발표됐던 2500만의 감격, 그대와 나 같은 이른바 회절가요가 그것이었고 1939년에 발표된 감격시대는 그 인기만큼이나 오늘날까지 친일가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지평 씨의 말입니다. 감격시대 같은 노래들도 참 좋은 노래 축에 들어갑니다. 근데 일부에서 그 친일가요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감격시대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간격시대는 그 남인수 선생이 일제 때 부른 그 낭만적인 정서의 노래 중에 그 낙하유수하고 이 감격시대하고 한두 개가 있습니다. 귀한 노래죠. 일제시대에 슬픈 노래도 불렀어요. 그런데 이런 노래를 폄하하는 쪽의 그 이야기들은 슬픈 노래는 뭐 그 비탄조다 또는 퇴행적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일부의 그 회절가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정책에 따라서 나온 노래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을 그 몇몇 가수들이 부를 때 남인수 선생도 부른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남인수면 남인수, 백년설은 백년설을 신께 과할 필요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어떤 작은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전체를 또 폄하해서도 안 되죠. 또 이 노래 그 감격시대의 가사 중에서 미풍은 속살긴다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 속살긴다는 속삭이다랄지 이런 데서 속살거린다에서 오는 그런 그 거자가 빠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부르면 될 것입니다. 강사랑 작사 박시춘 작곡 감격시대 듣겠습니다. 거리는 푸른 담희에 빛나는 수시는 거리다 미풍은 속살긴다 불타는 동자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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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의 사랑아 휘파람 불며 가자 내일의 청춘아 바다는 푸른다 정열이 넘치는 청춘의 바다여 깃발은 펄렁펄렁 바람새 좋구나 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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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의 사랑아 희망봉 멀지 않다 향운의 백지라 잔디는 푸른다 봄향기 감도는 희망의 대지여 새파란 지평철이 백마야 달려라 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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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디의 사랑아 언덕 넘어가자 높이는 마을로 남인수의 노래는 가사가 잘못 전달되거나 3절은 생략된 채 1, 2절만 발표된 노래도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김동각 씨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예, 남인수 선생님의 노래 중에서 일반 대중들에게 잘못 전달이 되어 있는 노래들이 몇 곡 있습니다. 그 노래들은 청춘 고백이나 추억의 소야곡, 이별의 한강 인도교, 그리고 항구의 청춘지 등의 그에 해당을 하는데 청춘 고백은
일반인들은 2절만이 존재하는 노래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3절까지 취입되어 있는 음반이 있으며 추억의 서야곡은 LP 음반이 제작되었을 때 겉 표기가 이청봉 씨의 모창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은 남인순 선생이 취입한 노래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빅토리 레코드에서 제작되어 있는 남인순 선생의 취입곡이 있습니다. 또한 이 이별의 한강 인도교는 최초의 대성 음반과 신동화 음반에서 제작이 되었을 때 반야월 작사 조춘영 작곡의 이별의 한강 인도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LP 음반이 널리 보급되면서 최초의 이별의 한강 인도교라는 제목이 애수의 인도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노래의 원 제목은 이별의 한강 인도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구의 청주시 또한 2절의 노래만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대중가요 팬들이 많이 알고 계시나 실제로는 이 노래 역시 3절까지 엄연히 존재하는 노래입니다. 김운하 작사, 박시춘 작곡, 항구의 청춘시입니다. 이별이 눈물이냐 눈물이 이별이냐 날 세계인 항구에 기적이 울며 뜻마저 사귄정이 뜻마저 사귄정이 원수로구나 차라리 마음 놓고 떠나가더라 속하냐 이 몸이 미우카냐 님도 떠난 부두에 쓰러져 온듯 빼앗긴 몸과 마음 빼앗긴 몸과 마음 어이 소냐 차라리 속은 내가 놀림 감대마 항구는 눈물이냐 눈물이 항구로냐 애처로운 물새만 밤새워 울며 파도에 실은 마음 파도에 실은 마음 갈 곳 어디냐 차라리 내가 혼자 잊어버리마 애수의 서야곡, 감격시대 등을 통해 최고의 가수가 된 남인수는 무리한 겹치기 출연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결국 1941년 춘향전 공연 중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신혜성 씨의 말입니다. 1941년도인가 그 평양 금천좌인가 그 극장에서 공연을 하시는데 그 인생 출발이라는 노래를 그 부르시는 중에 무릎을 꿇고 죄를 빌었다는 그런 그 가사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고 무슨 죄를 빌었느냐 말이죠. 그게 그 시비 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고등계 형사들이 이제 남생님을 연행에 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틀 동안에 이렇게 그 취조를 하고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건강이 폐가 안 좋으셨는데 그게 악화되어가지고 그 다음날 그 춘향전에 그 이도룡 역할을 하시는데 각혈을 하셔가지고 그 무대에서 쓰러졌었어요. 그런데도 그 조명암 작사 박시춘 작곡 인생 출발입니다. 울려서 보낸 사람 만날 길 없는 영예의 사슬을 참다운 사랑 속에 싹튼 행복을 짓밟은 내 양심이 변하오리까. 네, 남인수의 노래와 인생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연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해서 내일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남인수의 주옥같은 노래들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연중기 획 뮤직 다큐 3부작 가요 황제 남인수 제1부 애수의 소야곡. 지금까지 기획 김경태, 구성 이승규, 기술 유상호, 자료 협조 김동각, 연출 윤남중, 저는 장혜선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제2부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 방송됩니다. 열고 별빛을 보며 그 누가 부러져 이 바람